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은 그 행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나라가 행복할까요? 한때 그 한국에 부탄 붐이 불었죠. 그 인도 쪽에서 시작된 건데, 전 세계에서 당신은 행복하냐고 물었을 때뭐 1등이 부탄이었다. 그래서 가난해도 행복한 예다. 뭐 이렇게 많이 그랬었는데, 사실 세계 행복도 조사는 굉장히 여러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도에 나온 게그 최근에 그 조사한 그 대륙별로 해가지고 그 수치화시킨 유엔의 결과를 놓고, 그래도 가장 믿을 만한 게 유엔이죠. 요 결과에 보면 뭐 북미 대륙에선 캐나다, 그런가 하면은 그 캐리비안 쪽에서 노스 아메리카를 포함해서, 멕시코를 포함해서 제일 행복하지 않은 나라나 헤이티 당연하겠죠. 그 다음에 또 남미에서는 베네수엘라가 제일 행복하지 않고, 또 칠레가 가장 행복하다, 남미에서는. 그런가 하면 유럽에서는 핀란드가 가장 행복하고, 우크라이나는 그 소련의 침공을 받아서 지금 어려운 상황이죠. 가장 행복하지 않은 나라. 아프리카에서는 마우리트스가 가장 행복한 나라. 뭐 아프리카 저쪽 변두리에 있는 섬이죠, 여기에. 그런가 하면 수단, 사우스 수단 내전도 있고, 그래서 그런가 제일 행복하지 않은 나라. 뭐 오세아니아는 뭐 나라가 몇개안 되니까 뭐 행복하고 안 행복하고 따지기가 사실 그런데, 호주가 그래도 뉴질랜드보다 조금 더 행복하다. 8점 만점에 몇 점이냐 이거죠. 아시아에서는 타이완 사람들이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다. 근데 이제 전체적인 그 점수는 굉장히 낮죠, 아시아는 다. 타이완이 1등인데도 불구하고 6.5점에 불과하니까요.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디아가 제일 그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인디아 사람들은 뭐 이래도 없고 저래도 없는데, 옆에 부탄이 있으니까, 아, 부탄은 행복하겠다. 다 같이 가난하니까. 뭐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이게 가장 최근에 나온 그런 어떤 행복에 대한 나라별 통계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어떨까요? 2019년 유엔이 발간한 그 나라별 행복도, 여기는 이제 여러 가지 그 요인을 고려한 겁니다. 그냥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한테 당신 행복하냐 이렇게 물은 게 아니고, 그 GDP가 얼마냐, 그다음에 소셜 서포트, 그 사회 보장이나 뭐 이런 게 얼마나 돼 있느냐, 헬스 라이프 익스펜턴시, 건강하게 살수 있는, 물론 뭐 전체적인 수명도 중요하지만 그중에 건강 수명, 그게 행복하고는 관련이 되는 거죠. 아파서 뭐한 3년 누워가지고 누가 일어나지도 못하는 거 잡아줘야 일어나고 밥도 먹여줘야 되고, 그러면 행복하다고 얘기하기는 어렵겠죠. 그다음에 freedom to make a life choice, 자기 인생에 있어서 그 choice, 자기가 선택을 할수 있는 프리덤, 자유가 얼마나 있느냐. 제너러스리, 사회 분위기가 얼마나 그 제너러스하냐. 이렇게 남을 인정해주고 좀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perception of corruption. 그 corruption은 정치인들이 그 부패한 거죠. 부패에 대해서 얼마나 인식하고 있느냐.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건 숫자가 뭐 높을수록 좋은 거겠죠. 그래서 보면은 그 전체적으로 그 오버럴 랭킹에 있어서는 그 스코어로 따지면 핀란드가 1등입니다. 핀란드가 북유럽 국가, 그다음에 2등은 덴마크, 3등은 노르웨이, 4등은 아이슬란드, 5등은 네덜란드. 그래서 1등까지 5등, 1등부터 5등까지의 공통점이라 그러면 뭘까요? 첫 번째 공통점은 이 나라들이 전부 루터란교를 믿는 나라들이라는 겁니다. 이 나라들은 전부 북유럽에 있죠. 그래서 루터란이 거의 국교다시피 한 나라들이죠. 두 번째 공통점은 이 나라들 전부 인구가 천만이 안 되는 나라들입니다. 인구가 벌써 천만이 넘어가는 나라는 뭐 1등부터 5등 안에 끼어들기가 힘든 상황이죠. 나라는 넓고 사람은 적어야 환경도 좋고 또 경쟁도 심하지 않고
뭐 이런 상황이 되는 건 뻔하니까요. 세 번째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북유럽 그 소셜 시스템이 잘돼 있는 나라들이죠. 이 나라들의 특징은 뭐냐면 세금을 많이 걷어서 가난한 사람은 밥은 먹여준다, 집은 준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 나라들이 예를 들면 차량 소유 비율 이런 건 굉장히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낮습니다. 자전거 타고 다녀도 행복하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6등부터 따지면은 스위스, 스웨덴, 뭐다 그쪽이죠. 그다음에 뉴질랜드는 영연방 쪽이고, 캐나다, 오스트리아. 캐나다나 오스트리아, 다른 조사에서는 오스트리아가 캐나다보다 약간 더 높았는데, 뉴질랜드보다. 또이 조사에서는 뉴질랜드가 약간 더 높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10등까지가 이제 오스트리아까지고, 11등이 오스트레일리아죠. 보면 전부 유럽 국가입니다. 캐나다 하나 빼고, 뉴질랜드 빼고. 그 유럽 사람들이 왜 행복할까요? 여기 보면 또 하나 특징들은 뭐냐면 대부분 다그어좀 청빈하고 그런 삶을 사는 거를 좋게 생각하는 그런 나라들입니다. 이제 처음으로 남미 국가 중에 나오는 게 코스타리카인데, 코스타리카가 순위가 올라갔죠. 그래서 먼저 봤던 그 나라별 지도는 2017년, 그러니까 2016년에 조사한 거고, 요건 2017년이니까요. 이스라엘, 맨날 뭐 전쟁의 위협에 빠져있는데 왜 행복할까요? 글쎄요, 행복이라는 게 결국은 어떤 절대적인 조건이 아니고, 그 신에 의지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행복해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1등부터 5등까지가 전부가 루터란, 그 루터교를 믿는, 거라는 것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룩셈부르크, 유나이티드 킹덤, 아일랜드, 저머니, 벨지움. 대부분 다 유럽 국가죠. 그리고 이제 19등이 미국, 20등이 체코.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21등부터 UAE, 뭐 말타 이런 나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이걸 볼것 같으면 글쎄요, 뭐 물론 여기 있는 나라들 대부분 그 소득이 높은 나라들이라는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민주주의가 잘 이루어진 나라들이고, 아무래도 그 커럽션, 그 정치적인 그런 무슨 좀 부자와 뭐 결탁이라든가 이런 부패가 좀 덜한 나라들이고, 민권이 신정돼 있고, 또그 어떤 자유가 보장된 나라들이다. 그거는 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이 등수가 절대적이냐, 그거는 글쎄요, 말하기가 조금 어렵지만, 하여간 이 등수에서 상위에 있다는 거는 살기 좋은 나라다, 그런 얘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대한민국은 어디쯤 있을까요? 아시아에서는 뭐 무조건 타이완이 1등이죠. 타이완 사람들이 1등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타이완 사실 뭐 맨날 중국이 우리가 가서 뭐 침공할 거야, 그러고 협박하고 두드려 부시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두드려 부시지는 않았지만, 하여간 협박은 받고 있죠. 그런데도 행복하다. 글쎄요, 그뭐 국민 소득으로 따지면 대한민국 사람들보다는 더 낮은데요. 그렇다고 타이완이 무슨 대학 입시를 뭐 편안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에서는 타이완, 그다음에 뭐 싱가포르 이 정도가 이제 위에 올라와 있네요. 대한민국은 여기 있습니다. 54등. 뭐 꼴등은 아니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좀 먹고 사는 나라들, OECD, 그 나라들 중에서는 뭐 거의 하위권이죠. 뭐 멕시코나 뭐 이런 데몇개 빼놓고는. 그렇습니다. 그럼 또 하나 관심 있는 나라. 물론 뭐 한국이 그나마, 이제 일본을 뒤집어 엎어가지고 일본보다 위에 올라와 있다는 건 조금 위안이죠. 뭐 일본은 잃어버린 20년 이후에 굉장히 순위가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러시아, 필리핀 뭐 이쪽이 이제 많이 떨어져 있고, 그러면 또 관심이 가는 나라 부탄이죠. 부탄. 부탄이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들한테 너 행복하냐 물어보는 거 말고 진짜 객관적인 지표로 이렇게 평가를 한다 그러면 부탄은 어느 정도 될까? 여기 있습니다. 부탄은 95위. 이게 150위까지 150개국을 따진 거니까 뭐 중간보다 훨씬 아래죠.
거의 하위권에 가까운 쪽에 부탄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뭐 잘못 알려져 갖고 왜 행복한 나라가 됐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부탄이 행복한 나라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밑에 보면 대부분 전쟁 중인 나라거나 아니면 전쟁의 위협을 겪고 있는 나라, 아니면 이제 아프리카 쪽에서 먹고 살기 힘든 나라들, 뭐 이런 나라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죠. 그다음에 자유가 극도로 제압을 받고 있는 나라,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꼴등은 사우스 수단, 여기 156등, 뭐 이렇게 평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이게 또 절대로 맞지는 않죠. 그렇지만 사람이 밥을 굶는다 그러면 행복해지는 거는 쉽지 않죠. 자유를 제약을 받는다, 행복해지는 건 쉽지 않죠. 어떤 사람은 뭐 으쌰으쌰 뭐 우리가 최고야 뭐 이런 데서 행복을 느끼는지 모르지만, 또 그것도 행복의 조건은 아니죠. 우리가 최고야 그러면 아니야, 그걸 또 아니야, 우리도 많은 문제가 있어, 우리 빨리 고쳐야 돼, 이런 얘기를 할수 있는 게또 어떻게 보면 행복의 조건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통계가 나와서 흥미로워서 한번 찾아봤는데, 글쎄요, 그뭐 동의하시지 않은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분명히.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상위권에 유럽 국가들이 차지하고 있다, 그걸 저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게 사람들이 그 마음가짐이 굉장히 겸손하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기 보면 1, 2, 3, 4, 5등. 이 나라들에서 대학을 꼭 가야 되는 나라 없죠. 대학 진학률도 굉장히 낮고, 또 대학을 가는 애들과 안 가는 애들 누가 결정하나요? 학교 선생님이 결정하죠. 그냥 벌써 중학교 때 너는 대학 가지 말고 머리 나쁘니까 너는 기술 배워. 한국에서 그런 식으로 사회 시스템을 짰다면 아마 뒤집어질 겁니다. 나라가 엎어질 텐데, 여기는 그러면 또, 내가 정말 머리가 좀 모자라나 보다, 그럼 난 기술을 배워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부모도 생각하고 학생도 생각할 수 있다는 거. 그거는 어떤 제 생각으로는 그 사람들이 좀 겸손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운명을 받아들이고 그런 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그 여기 2위에 올라 있는 덴마크에 제가 갔을 때 그 길거리에 있는 주차 사인이 영어가 안써 있어요, 왕궁 앞에.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어봤습니다. 내가 여기 파킹해도 되냐? 그랬더니 그 사람 얘기가 재밌습니다. 자기는 차가 없고 자전거밖에 없어서 그건 모른다. 근데 뭐 될지도 모르겠다, 뭐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찝찝해가지고 그냥 교대로 그 왕궁 앞에 있는 그큰 교회에 들어가서 보고 나온 일이 있는데, 그러면서 그 사람 얘기가 나는 차가 없어도 행복해. 차가 왜 필요해? 자전거 타고 다니면 되지. 그렇습니다. 좋은 그 자동차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자동차가 행복이지만, 난 자전거만 타도 행복해, 그렇게 느끼는 사람은 또 그걸로 행복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2019년에 발표한 2018년 조사 결과가 유엔에서 나와서 그걸 한번 같이 생각해 봤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랭킹은 비록 중위권이지만 대한민국이 나는 제일 행복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그 사람한테 옳은 거고요. 행복은 절대적인 게 아니라 상대적인 거고, 내가 두고 있는 가치에 따라서 변하는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즐거...